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많은 또 이렇게 오지 않았지만 일단 또 저희 교회 먼저 오셔서 함께 귀한 행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오신 또 귀한 또 목사님들이 또 조지에서 먼 거리에서 저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목회자 살리기 운동이 우리 목사님 네 번째. 여기 미기층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리 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그래서 아 이건 미기층에 관련된 사람만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데 저도 여기저기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내가 뭐 많던 조건 또 사람 경기 목사님과 함께 귀한 시간을 할 때 뭐 다 이미 목회하시니까 이미 목회 애로사항으로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려 근데 제가 올해가 27년이고 내년이 28년째 이곳에서 목회하는데 이곳에 처음에 필라델피아로 내가 목회로 들어올 때 그 목사님이 공항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저를 데리고 오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 2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저에게 끄덕이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10몇 년 목회하다가 들었지만 그 목사님이 공항에 저를 필요하면서 반가운 모습이 아니라 곳에 눈이 훤하고 나면서 안쓰러운 모습으로 그분이 처음 이게 왜 미국에서 목회하시냐고 하세요. 한국에서 잘하시지 그분이 모르는 얘기예요. 저도 한국에서 할 만해서 했겠지 피치 불다 살면서도 미국 왔죠. 그런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쉽게 뻘쭘한 거죠. 각자가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문제가 이미 묵혀 사람들하고 했는데 사람 믿지 말라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는 그 목사 말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틀리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이 성도를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 목사 말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틀리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저도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믿고 목회되고 틀려요. 근데 틀렸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맞다. 왜 맞다? 네가 나를 보고 목회되고 사람을 말하고 목회하려고 그러냐? 제가 이민사에 얻은 단위. 너 언제부터 성경 믿으려고 했어? 믿음의 대상은 누가 하다는 거죠? 아우, 장모 나가면 큰일 났네, 우리 교회. 돈 많은 권사 나가면 큰일 났네, 이거. 믿음의 대상이 전혀 바꿔져버린 거야.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대상이 바꿔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고, 내 눈이 지금 안 보는 하나님과 내 눈이 지금 이 순간에 안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온 세상에, 천하에 믿음의 대상은 어디 나밖에 없다. 저는 거기서 내가 미국 땅에 네가 친척이 있어 돈도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 미국 땅에 올 때 오직 하나님 한번 바라보는데 하나님 믿고 왔는데 내가 왜 사람을 사달라고 했지? 맞아, 그 목사 말이 맞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할렐루야. 따릅시다. 현실과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 이상은 다르다. 현실은 그게 맞는데 막상 속고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겨. 문제 생겨버리자. 뭐 우리 잘하는 말씀이지만 아모스서 8장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었느냐,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들이 뭐 때문에 기근과 기간이라는 것을 젊은이가 흔들흔들 하면서 딱 비틀비틀 거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없어서 지금 기간과 기근을 만났어요? 거의 그렇게 돼요. 말씀이 없어서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비틀거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방송만 들으면 아까 우리 이재성 목사도 말했지만 젊은 목사 설교 잘해요. 방송만 들으면 이건 너무너무 좋은 설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거기서 답을 또 찾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좋은 성경인데 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설교가 좋은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참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모아지 못해서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전하는 인들이 적은 시대를 만났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했습니다. 르비든 굴적에서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강한 싸움을 하면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전쟁을 준비를 하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말대로 탈출했잖아요. 쉬고 있는데 아멜렉과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멜렉과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싸우자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아멜렉 쳐들어오니까 조금 더 진취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아들 누구를 불러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저 여기 있어요. 지금 그 여호수아를 보고 모세가 말이 야 아멜렉이 쳐들어서는 어떤 좋냐? 너 빨리 일어서 싸워. 우리
싸우려면 장비도 있어야 되고 싸우는 군사도 필요하고 싸우려면 싸울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애국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싸울 만한 마땅한 장비도 없는데 무세는 주의종이니까 무조건 가서 싸우라고. 만일 교회 건축하자고 군사 그러면 성도가 이렇게 말해 목사님 무슨 돈으로 건축해요? 근데 저희 교회 얘기를 이제 27년 됐으니까 1997년도에 우리 아까 사모장 광단지대에서 세가지를 개정해요. 세가지. 근데 그 목사, 그 집사님이 목사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그걸 처음 만나서 이 동네는 한인도 많지 않으니까 예배당에 한 100명, 150명 정도 들어갈 만한 자그마한 예배당에다가 뭐 친구에서 식당 안에다가 교육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아무 그냥 식사하다가 목사님 어떤 계획이냐 그래서 겸천이 하는 것 그 계획도 빼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뭐 교회 한인도 없는데 교육관까지 쳐서 뭐 하시라고 저는 아마 마지막에 목회자들 좀 살리는 영적인 훈련을 좀 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내가 이미 목회다 보니까 나보다 더 컴퓨터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세 가지 아이 모여서 밥 먹다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 교회 짓자는 거예요. 맥가정이 안된 짓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서 이 동네에서 교회를 줘. 제가 여호수아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한마디 했어요. 모세의 말에 뭐였습니까? 순종했어. 순종한 그 여호수아가 한 것은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 근데 우리 집사님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과가 교회를 집시다. 나는 어부가 안 나서 제가 민재선 목사님만 국곡동에서 교회를 잘 짓다가 교회 너무 잘 짓어서 교회 빈 곳 가서 결국 포기하고 죽은 게 미국이에요. 그게 저는 교회 짓는 게 사실은 스스로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교회가 작은 성도가 모였을 때에 우리 큰딸 아이가 우리 큰딸 지금 뭐 나이가 많지만 국민학교부터 6학년이다 했는데 여기 미국이잖아요. 이빨을 깨져가지고 이빨이 끊으면서 애가 웃을 때마다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에 와서 집사님이 집에서 신방 예배 드렸는데 감사하다고 10만원을 3천불을 줬어요. 난 그래서 미국 선도가 통이 한 번 10만원에 3천불이면 두 번 10만원이면 6천불이면 몇 번만 10만원 걸면 금방 우리 가정은 피할 거예요. 놀리죠. 근데 그 3천불은 나에게 너무 귀한데 우리 큰딸 이빨에 있는 게 근데 그 집사님도 목사님 미국에서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걸로 애들 필요한 것을 수박을 줬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잃어버리지 않게 잘 하고 있으라고 꼭 입고 그때 미국 교회에 빌려서 보게 아침에 미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물질이 자꾸만 내놓으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오길래 제가 했어요. 감동이 오길래 사탄아 물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말이야. 자식이 얼마 많이 알아서 집세에서 빌려서 3천불 줬는데 우리 딸 이빨에 두고 애들 뭐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근데 계속 내 마음의 감동은 그 돈을 자꾸만 누군가 탐나는 것 같아.
3일 동안 그렇게 지나갔어요. 4일에 감동하실 때 우리 집사람에게 그랬어요.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 우리 돈 받지 않다. 우리 집사람이 까도 무슨 얘기예요? 그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더 뺏어갈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이 바치죠.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절대 안 된다. 지금 그걸로 우리 딸 이빨에 있는 걸 보여주고 하는데 절대 안 되고, 여보, 그래도 기대해보자. 기도 한번 해보자.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기대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당신에게는 응답 왔으니까 1,500원은 바치고 1,900원은 딸 이빨에 주자. 나에게 응답이 안 왔어요. 주일날 아침에 우리 사모가 그 3,000원을 꺼내면서 울면서 당신한테 감동을 했으니 하나님의 달인데 안 듣기 제가 했어요. 울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받았어요. 3,000원. 거기는 아무것도 이렇게 맞았어요. 이 재물이 재단에 터전되게 주어졌어요. 아멘.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가 한 10대명, 20명 안 된 데 시험들었어요. 무슨 시험들었냐? 장목사는 돈 많은 사람만 시험 다닌다. 그거 우리 목사님 다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장로님께서 오하지만 이게 다 목회자면 그게 다 따라다녀요. 조금 있는 사람은 가까이만 아이고 목사가 돈 많은 그것도 그리고 교회가 몇 사람 안 되는 게 불난이 생겨서 장목사가 돈 많은 사람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누가 목사가 돈 많은 사람 뭐 쫓아다니면서 그래 난 돈은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 또 좋아합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재정을 본 사람이 3,000불을 주게 줬던 집사님이에요. 그저 시험 들었던 같이 개척했던 집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장목사가 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어려운 거 하잖아. 그래서 내가 3,000불을 한 거 했더니 재정에서 좀 다 가지면서 이 돈 이런 거 안 뜨고 다 바쳤어. 이런 사람이 돈 좋아하는 사람이야? 교회를 시험 들게 된 분이 와서 목사님 양복 한 벌 해주면서 요 옆에 있는 가게 4만 벌에 팔면서 자기 건물 4,000불을 헌금하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은 모함을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호수아가 칼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 말 순종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사랑 귀한 목사님들 여자도 일평생 다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지금 은퇴한 맞아, 맞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존경스러우신 거예요. 그런 걸 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우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분은 알라바마에 계세요. 제가 아는 비싼 목회인데 그분이 피아노 학원을 조금 계세요. 한국에는 성부 영신예배 때 그 축복기도 하려고 새 기도 제목해가지고 강단에 올려서 안수받잖아요. 그때 성부가 한 250명, 300명 되니까 교회가 하고 크진 않았죠. 그래서 무선 마이크를 갖다 딱 끼고서 저 읽으면서 저 기도해, 안수 기도해 주고요. 하나 두 분이가 저 기도하러 올라오잖아요. 근데 집사님 네 분이 올라왔는데 그 집사님이 조그마한 피아노 학원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기도 내용이 이게 거의 30년 가까이 된 얘기예요. 30년 전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10억을 벌게 얼마요? 뭐해가 아니 우리 생각에 그 목사가 됩니까? 그래서 주인공은 이걸 잘 모르게 내가 마이크를 갖다 끄고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여자가 미쳤냐? 이렇게 말한 게 타고 나왔어요. 지금 이 두 내부는 안수받으러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나는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이크를 갖다 끄고서 이 여자가 미쳤냐? 이게 지금 그 집사님 두 네 분이 지금 그
누구한테 한 거야? 자기들한테 한 거죠. 그래서 나도 실수하고 이런 거 다 쳐다보는데 일단 기도를 해야지. 그냥 기도해놓고서 돌려버렸는데 안 나다가 예배 마치고 새벽 3시가 됐는데 집에 사택 갔는데 집사님 전화 왔어. 목사님 주무십니까? 지금 이분 뭐 들은 거예요? 권사님 이 집사님 내 얘기 뭐 들은 거예요? 그때는 피곤하지만 아주 앉아봤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그때 새벽 3시요. 죄 짓는 놈이 뭐라고? 말을 못 잘못했으니까 아 가겠다. 나 지금 장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드릴 말씀을 좀 가겠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집사님께서 아빠한테 총정도입니까? 옛날 같으면 문 열고 달려나올 집사님이 문 열렸으니까 들어오세요 하고 지금 못 들어서 성도는 100번 잘해서가 한 번 목사가 실수하면 권사님도 그런 게 아니죠. 뭐 아니긴 아니지만 10번 잘해서 목사가 한번 실수하면 실수를 좀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고 들어가서 집사람 그때 갑자기 앉아서 이렇게 이 시간에 왜 도장했지? 목사님 드릴 말씀입니다. 그럼 그분이 지금 저한테 무슨 말할 거야? 우리 목사님. 아니 우리 편하게 우리끼리니까. 그냥 묵게 경험을 삼아서. 경험상 우리 김 목사님. 그분이 나한테 무슨 말할 거야? 그 새벽에 부르다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새해 축복받으려고 강대상에 헌금까지 받아서 기도 제목까지 올렸는데 목사님은 이 여자가 미쳤냐고요? 내가 미쳤습니까? 목회자 말 한마디가 그 집사 충성스러운 집사 가정에 시험을 갈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돼야 돼요.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진짜 있잖아. 내가 여자 집사님이 와우 울면서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나도 말 좀 하면 좋은데 말하지 말라 보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근데 봉투를 하나 내면서 몰래가 뭐냐니까 세대에서 그 양복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양복을 주고 이분들이 시험에 당하는 교회를 떠나라고 마음 작정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목사님 양복을 한번 입혀놓고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래도 받아야지. 주는 건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겠다. 너 지금 기도하고 왔는데 무슨 기도 또 하시는 거세요? 그리고 남자 집사님 내가 맛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피해서요. 그 얘기를 들어서 뭐가 창피하냐고. 우리가 10억을 얻을 만한 믿음도 없는데 10억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너 미친 거 아니야? 강대에서 하나님이 자기 깨달음을 줬다는 거예요. 죄종이 실수한 말까지도 누구의 말이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지 않고 순종을 했어요. 진짜 그 새벽에 두 뇌 붙잡고 내가 눈물로 죄종은 실수했지만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아멘 이 집사님을 축복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눈물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버려졌을까 그분들 우리가 믿고 온다니까
목사님 옆으로 같이 온다고 그분도 미국으로 쫓아왔어요. 근데 쫓아오다가 저도 와서 신문 때문에 다 미국 신문 때문이니까 그분들이 알라바마의 리모브가 목회대 그쪽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신문 받고 제가 오게 됐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거기 알라바마 있다가 다 먹고 산 게 그렇지만 근데 어느 날 목사님 한번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 좀 괜찮았어요. 그때 자리스 집사님들 내일들 자리스. 근데 목사님 1년 우리 매출 튀김 가게 닭 가서 보면 닭 튀김 가게. 닭 튀김에다가 1년에 얼마나 벌고 많이 벌어요? 매산 100만 불. 내가 그래서 그게 까치면서 집사님! 하나님 역사하셨다! 근데 이 집은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맞아요 그때 쉬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말을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하고 축복을 믿습니다. 목회 못 가져가시는 것이죠. 당연 우리 어르신 하셨습니다. 목격 뭐가 죽어요? 목격 뭐가 죽어요? 말씀 안 죽어요? 맞아요. 목격은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 자신이 괴로워하는 것은 나는 목사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는 돌아보면 대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한번 우리 권사님 집에 신방을 와서 그 권사님이 진짜 잘못했어. 내가 봤고. 근데 그 권사님 와서 잘못했으면 회개하라고 예배 드리는데 축복받으라고 예배 드리는데 고생하시죠? 근데 내가 가서 그 집에 가서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 때까지 내가 권사님 이거 깨달으셔야 돼. 가가지고 무슨 축복의 예배를 듣고 내가 나오는 대화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집까지 축복 선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까지 축복 선계했어요. 내 신앙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다짐했어요. 목회자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우리 다 쓰잖아요. 근데 문제가 사실 사람과 관계다 보니까 그 사람 비율을 맞추는데 하나님 비율하고 사람의 비율도 맞추고 목회는 하잖아. 거기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 내 거 아니지만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나의 성도 맡겼을 때 올바른 걸 하라고 맡겼지 비유마처럼 맡기지 않았겠지. 근데 우리가 말로만 아니로 맡긴 비유를 맞추더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회가 안 되는 걸 그냥 홀로 가는 거예요. 역사 이유는 아는 거예요. 지나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든 말든 나는 가는 거예요. 근데 엄밀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너도 그 말 하라고 했어. 내가 오늘 너한테 그 말 하라고 했어. 가서 미국대라고 말해. 그 말입니다. 그건 그 집까지 제 축복하고 말했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교회 중직은 신방 아니다. 근데 이미 목이. 저도 교회 중직이라면 시험 들어서 중직 정도 되면 기도 안 하고 얘기하다가 알아서 나와야지 목사라고 찾아가지 않나봐.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목회자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목회자가 만들었어.
목사님이 한 1, 2년 일찍 은퇴를 교회에서 좀 그러니까 목사님이다가 나중 은퇴 한 2년 남은 목사님 2년인가 하시든지 지금 이렇게 빨리 은퇴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다 생활에 잘 은퇴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분 나빠져. 바쁘죠. 사람이 다 바쁘잖아. 기분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신이 2년도 못 기다려줄 말이야. 미리 문제를 시켜. 그랬더니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올 가능한지 하다 끝내지. 그래서 은퇴하는 날, 그 목사님이 자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말을 하고, 장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사 같은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 있는 장로가 앉아서 목사님, 진짜 그렇게 설교했으면 안 좋죠. 진짜 크게 설교했으면 우리 은혜 받고 안 좋잖는데 우리 목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귀로 맞은 건 장로도 알고 거기서 다 아는 거야.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서 이미 목회 1년 딱 끝나고 2년 정도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앞장선 집사님이 하루 식사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전 잘 웃어요. 사모님인데 식사하면서 목사님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왜 무서워? 목사님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시냐고. 나를 무섭게 본 사람 없는데 집사님 무섭게 본 사람 이상하시네. 그러니까 왜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고 그대로 하니까 자기들 무섭다.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을 평화해서 합니다. 그분이 나한테 한 말이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무섭다고는 말하는 그 집사님도 몇십 년 지난 사람에서 옳고 그런 그 성도보다 알고 있다는 거지. 우리 교회는 성도는 많지는 않지만 좀 물질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늘 그분은 물질이 시험거리야. 교회가 멋진대로, 교회가 모여놓고 아무 전에 아무 말이. 근데 저 우리 교회 가서 다니는데 두 분이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비즈니스하고 다툼이 일어났어. 다툼이 일어났는데 집사님은 교회 나왔는데 권사님이 교회 안 나왔어. 근데 아니 둘이 다툼을 해서 왜 집사님 교회도 권사가 왜 안 나온 거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보기를 하면 목사님이 심각하시다고 가만히 보니까 신방 내가 뭐 때문에 신방을 가야 누구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나는 우리 사부장 권사님도 목사님 그래도 그 권사님이 헌금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장모님도 있다가 목사님도 그분이 헌금 그래도 찾아가서 우리 장모님 헌금 안 하면 안 찾아 헌금만 찾아가는 거야. 나 어떻게 보겠어. 돈 때문에 찾아가면 또 그다음에 지금 이 이야기가 이미 나왔으니까 지금 찾아가면 그렇지 돈 때문에 찾아왔지 이 소문 납니다. 그 권사님이 몇 주를 안 넘어갔어요. 근데 그 전에 그 권사님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차로 권사님 나서 교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배 안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같이 그렇게 한 거면 다른 교회 가면 먹고 다니 이러는 거야. 그니까 우리 권사님이 있다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사람 앞에서 그 말 마저 들려. 맞지? 일만 멋있고 말까? 절대 그런 일 밖에 끊이지 마라. 몇 번 주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 권사님 솔직히 사람이니라 몇 번 들으니까 속으로 진짜 그런가? 우리 저 장목사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래서 시험 들었다 이랬더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셔서 하루에 교회를 그분이 오셨어. 오셔가지고 그런데 사무장 모사 기쁨에 했던 제 목사님 오늘은 그 아버지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님이 따로 만나 식사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죽으시고 해서 식사를 권사님 셋이 하자. 그래서 세 분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권사님 식사를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조금 뭐 찜찜해. 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오늘 왜 저 저랑 왜 식사하라고 그러세요? 권사님도 드릴 말씀 있는데 식사하라고 그러세요. 다 먹었어. 직접 다 먹었어. 못 얻어드려요. 다른 교회 가면 이 정도면 얻고 다닌다. 목사님 얻고 다닌다. 나 권사님 못 얻어. 그러니까 지들이 한 얘기가 아니 목사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이면 안 돼. 권사님 나 못 얻어. 두 번째. 권사님 그돈 저줬으니까 한 번 받았습니다. 권사님 그돈 저줬으면 하나님 받았으면 하나님 보고 얻어달라고 했어. 그 권사님 제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죠. 회개죠. 왜? 그 말이 맞거든. 지가 주동이야. 왜 나 하나님 앞에 갔으면 하나님 보고 얻어달라고 했다. 제가 이민 목회를 나름대로는 그냥 하는 것은 저도 두서없이 생각이더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 판단과 하나님 기뻐할 것이다 그냥 성도가 가든 안 가든 저는 그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냥 나는 죄중이야. 한신은 목사야. 목사가 할 얘기 아니게 목사에게 할 얘기 못하게 목사는 아니잖아. 이게 첫 번째 제일 이민사회가 30년 가지고 이 교회 졌다고 그러면 믿겠어요? 교회 개척에서 1997년도에 개척해서 2000년도에 3년 만에 이 땅을 2000년도에 이 땅을 사고 3년 만에 2003년도에 본전을 줬고 2006년도에 교육까지 9년 만에 교육까지 다 지는 거예요. 쉬운 일은 진짜 아니잖아요. 신어. 근데 제가 듣는 것은 제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었다. 이거 그냥 그것밖에 없고 답은 제가 이렇게 답은 없다. 하나님에게 대구한다고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죠. 근데 우리 사람이 먼저 대구한다고 미리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고 아무쪼록 제가 우리 기한도 목사님들 기한도 목사님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주의 종 입장에 서서 협조를 많이 해준 것만큼은 사실인데 나름대로 저는 지금까지도 잘못된 것은 권사님 잘못했다고 말하고 장모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도 말하고 또 아내가 같이 모여서 담소하면서 또 서로 마음을 통할 것만큼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다른 것보다 우리 목사님들 다 저도 아까 은퇴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저는 좀 이제 나이가 70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70이다 보니까 이제 은퇴는 또 앞으로 또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자녀들 마무리 시키려고 했는데 은퇴 마무리 시킬 방법이 뭐냐면 지금 교육관에서 우리가 우리 김목생 계시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들 모여서 성도들하고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집회가 있었어요. 매달 동안 그리고 또 내 목사님 같이 오셔서 함께해서 이제 우리 예, 그런 쪽으로 저도 저 말년 목회를 목회가 살리고 영성하는 데 좀 간단하려고 그러고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우리 또 목사님들 다 힘을 참 이민사회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다 힘든 시간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힘든 시대 속에서도 제가 이 말씀 하나 들어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때 성막생이었는가 와서 그 말을 했었어요. 목사님 이민교회 성공했습니다. 이민교회 성공했다고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있다가 혼자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성공을 했나? 그 목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다시 와서 목사님 나 성공은 안 했는데요. 아니 이민교회 그 성공을 성공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성공 안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성공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어요. 이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교회에 없는 사람은 실패한 목사입니까? 진 목사의 그건 아니죠. 성공한 반을 이긴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성공한 것은 성공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저는 다섯 명을 목격해도 영적으로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세 명을 보다 목회하면서 이겨서 기쁘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가 성공의 실패보다도 우리 이기는 목회입니다. 제 그 얘기였어요. 근데 목회는 모르겠어요. 성공보다도 영적 싸움이 이기는 게 목회입니다. 이랬던 우리 영적 싸움이 이기는 게 목회입니다. 이기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또 목사님과 또 이 시간 속에서 같이 교회 오셔서 감사드리고 이미 교회 저는 그렇게 이길 놓고 지금도 발걸음 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 이기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